자, 오늘은 전갱이인데요. 전갱이가 이렇게 큰 거는 사실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크기만 큰게 아니고 신선하고 기름도 아주 많아서 특별히 전갱이 손질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손질을 할 때는 저희 생선가게 사장님의 도움을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손질 좀 해주세요. 매번 감사합니다. 전갱이 자체는 이제 비늘은 많지 않은데 잘 보시면은 이 꼬리 쪽부터 이쪽 몸통 쪽으로 이렇게 딱딱한 비늘이 있어요. 이거를 칼로 조심스럽게 벗겨주세요. 원래 이렇게 단단하진 않은데 오늘은 전갱이가 워낙 커가지고 단단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제가 생선가게 사장님이 행주를 가지러 간 사이에 모든 생선을 할때 칼에 힘을 빼주는 게 좋아요. 힘을 너무 주면은 이게 구멍이 나거나, 그러니까 힘을 빼서. 아,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사이즈가 있으니까 예, 저보다 행석하게 사장님이 확실히 손질을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늘을 쳐주고, 비늘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잔 비늘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잔 비늘을 제거를 해주세요. 전갱이는 사실 회로 먹는 게 가장 맛있고요. 회나 초밥으로 먹는 게 가장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이거를 제주도나 이렇게 가면은 국으로도 끓여 먹어요. 국으로도 끓여 먹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빵가루 묻혀서 튀김으로도 많이 쓰고, 생선은 다 똑같답니다.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빼고. 그리고 머리를 잘라내고, 이제 흐르는 물에 내장 쪽을 깨끗이 씻어주면 돼요. 자, 이제 생선은 손질을 할 건데, 생선은 다 똑같습니다. 배, 등등, 배. 그다음에 돌려서 등, 살이 깨지지 않게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쪽에 칼집이 들어갔으면 이제 양쪽 끝으로 잡고 이렇게 이쪽을 띄어내주세요. 확실히 질기구나. 그리고 이쪽 손으로 이렇게 손질이 되는 거죠. 네, 반대쪽도 똑같이. 배, 등등 배니까 이제 등배가 남았죠? 등. 이렇게 잡는 게 조금 힘든 사람은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집어서 칼집을 넣고 위쪽에 뼈를 봐 가면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쪽 꼬리 쪽으로 칼을 넣어서 끊어 주시고, 반대로. 그러면 이제 갈비살을 똑같이 이제 배 쪽에 살을 띄어내 주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뼈를 분리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갱이는 이제 가운데 뼈가 생선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 뼈를 뽑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뼈 뽑는 핀셋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오른쪽에 물을 하나 떠놓고 생주를 넣고 싱싱한 생선은 뼈가 잘 안 뽑혀요. 정갱이도 등 푸른 생선인데 이렇게 기름 자체가 살을 보시면 붉은 살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얀 색깔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생선에 기름이 많다는 소리예요. 오늘 정갱이는 정말 역대급으로 좋은 생선이죠. 껍질을 벗기는데 보통 그 전에는 껍질을 벗길 때 칼로 이렇게 벗겼잖아요. 근데 칼로 벗기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칼로. 근데 칼을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넣는 거예요. 반대로 칼 등으로 끝을 잡고 벗겨지는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칼 날로 하는 게 아니고 칼 등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쇠젓가락 같은 게 있으면 칼 대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그러면 이제 정갱이 회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쪽이 위로 가게 해서 써는 방법. 그리고 칼집을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써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껍질이 위로 가게 해서 칼집을 한번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칼집 넣고 썰고 칼집 넣고 썰고. 칼집을 넣어주는 이유는 이제 간장이 잘 스며들려고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는 다 완성이 됐는데 정갱이 같은 경우는 생강이나 실파를 얹어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생강 갈은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으면 진짜 오늘은 제가 요리하면서 본 정갱이 중에 제일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오늘 꼭 드시러 와야 되는데 손님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 진짜 좋아요. 제가 잠깐 살짝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초밥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냥 그 초밥 식초 파는 거 사용하셔도 되고 없으면은 식초 3, 설탕 2, 소금 1 이렇게 해서 밥에 비벼서 양념을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추냉이 해서 초밥으로 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역대급.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지만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대로 또 맛이 있기 때문에 초밥 네 피스 이것도 생강이나 실파를 좀 얹어서 완성입니다.